와,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튜브를 통해 좌우 중도합작 3차 범국민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아들,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됐습니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비정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길거리 투사가 됐습니다. 광장의 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 4월 23일 대한민국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좌우,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 제 고향 전주와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입니다. 1894년 지배층의 폭정과 억압, 수탈에 시달리던 수많은 농민과 민중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보국 안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모든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의 강을 뛰어넘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다시 이 광장에 섰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일본과 미국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굴욕과 굴종 외교 참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경제 침탈을 막기 위한 민중의 피 맺힌 저항이었습니다. 129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는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얻고자 했던 바로 그것,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정의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1년 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담한 외교로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께서는 정말 쪽팔려서 창피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독점당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은 검찰의 서슬퍼런 망나니 칼날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쳤던 동학농민군의 구호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외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후렴구를 세 번씩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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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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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배척하고 의의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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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없이 든든하고 고마운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독재정권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부패 권력 그리고 매국 행위를 일삼는 반민족 친일 정권에 강력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 8가지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8가지 여러분께서 운을 떼주시면 제가 엄숙하게 우리 국민의 명령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독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토론 여부를 비롯한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둘!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셋!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안보를 위협한 미국 정보기관의 토착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 넷! 중국과의 경제 외교 단절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갈등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다섯!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현지의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고 인도적 지원과 전쟁 종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여섯! 세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수천, 수만 명의 생존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일곱!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양국관 입법 개정안을 끝내 폐기시킴으로써 쌀값 안정에 거듭 빨간불이 켜졌다.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여덟! 정치 검사들을 행정과 입법, 사법부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와 기관에 내려꽂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삼권 분립을 명명백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삼권 분립을 위반한 대통령 반드시 끄집어 내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검사와 돈 많은 재벌 그리고 부패한 언론들이 얽히고 설킨 범죄 카르텔 50억 클럽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 윤석열 정권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의 아들 이정원,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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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전 JTBC 앵커 이정원 앵커 셔프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